오야 근데 나 다 고프졌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대학교 방송국 SUB 지아 접시예요. 영주 얀재요. 치리누리. 혹시 달고나 커피 만들어봤어? 아 시도도 안 해봤어. 요즘 유행이더라.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다들 뭔가 접기를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게 뭐지? 우리도 달고나 커피란 유행에 맞춰서 뭔가 4,000번을 저어보자. 오늘 저을 게 뭐지? 오늘 우리가 저을 거는 일단 막걸리, 두유, 요크루트랑 바나나 우유. 다 하얀색 음료를 준비했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. 이것도 한번 중간중간에 안 되면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안 되면 어쩔 수 없어. 그냥 마시면 되죠 뭐. 마셔야지 뭐. 치리누리.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졌지? 나 막걸리 적고 싶어. 나 막걸리 좋아해. 이 볼에다가 막걸리 넣고 3만번 저어보자. 아 근데 이건 에바야. 이걸 어떻게 해. 이거 무슨 귀지파는 것도 아닌데. 야! 미니 거품. 난 대형 거품. 난 이거. 난 이거. 야! 우리 뭐 잡을까? 두유 하자. 중요함. 아 저는 이 머리끈 같이 생긴 거 이거 골랐어요. 귀지파는 것도 아닌데. 치리누리. 그래 될까?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. 막걸리 저는 오 뭔가 약간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뭐가 생길 것 같은데. 이거 거진 공사장 ASMR인데. 깡깡깡깡. 우리 설탕 좀 넣어볼까?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오예. 오 진짜 좋다. 오야 근데 나 다 고프졌어. 지금 거품이 엄청 났는데? 나 약간 오기 생겼거든? 사과야 말겠어.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안 되면 어쩔 수 없어. 그냥 마시면 되죠. 야! 야 내가 볼 때는 막걸리 망한 것 같아. 막걸리 4,000번 적기 실패. 실패했어. 아 진짜 한 개도 안 변했어. 그러니까 아니 미동이 없어. 그냥 막걸리는 사가지고 그대로 먹는 걸로. 스미스미 바나나 알러지 원스. 뭘 적는 거죠? 요구르트. 제 목소리에 부쩍 힘이 없어지지 않았나요? 아 팔 떨어져 나갈 것 같아. 오빠는 바꿔야죠. 제로 게임 할까? 제로 제로 1. 어, 냄새가. 다들 막 우리 따라하고 말했으면 좋겠다. 만번 적기 챌린지 말로. 따라하신 분 댓글로 적어주세요. 돌리고 돌리고. 아니 벌써 변화가 생겼어? 아까 막걸리랑 오늘 다른데? 너무 행복한데? 이거 되게 묽어졌어요. 솔직히 이건 인정이다. 왜 달고나 커피도 우유 위에다가 얹어서 먹잖아요. 거품이 퐁실퐁실한 느낌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위에 아포가토처럼. 아 맛있겠다. 맥심 모카골드 그냥 커피 있잖아. 거기다가 그냥 올려서 먹으면 뭔가 바나나 향 첨가되면서 바닐라 라떼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? 그냥 거품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뿌듯한 성공! 치리누리! 아 저희가 3,000번 적어봤는데 거품이 나긴 나거든요? 달고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. 맞아요. 실패! 야! 저희 SUB 슈비두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